서울 광화문 광장과 영동대로는 경기 전날부터 응원을 나온 시민들로 거리 가득 붉은 물결이 장관을 이뤘습니다. 어르신부터 직장인 또 학생들까지 밤잠을 설치고 브라질의 태극전사들에게 응원의 함성을 보냈는데요. 그 뜨거웠던 현장을 VJ 특공대가 함께했습니다. 지난 18일 오전 대한민국과 러시아의 월드컵 첫 경기가 열렸다. 경기를 보기 위해 서울 광화문 광장과 영동대로 일대인 약 4만여 명이 모였다는데 그 매력이 바로 이런 거 아니가쇼? 내 말이 맞죠? 모르는 사람들 응원할 수 있어 굉장히 즐거운 대한민국 파이팅! 파이팅! KBS 한국방송 사랑해. 경기 시간이 임박하자 학생들의 페이스 페인팅 이벤트까지 더해 응원의 재미가 한껏 응원하시는 분들 응원 더 열심히 하시라고. 맵시가 살아나니까 응원도 세련돼진다라 뭐라라. 중장면이 이어지는 소감. 관중들의 마음은 타들어간다. 받았어. 못 잡았어요. 바로 오늘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붉은 물결이 일어났으니 이곳은 승리의 함성이 울려 퍼질 광화문 광장. 아침 7시 경기지만 전날 밤부터 사람들이 야. 아, 저 대한민국 그냥 무조건 우승하기만을 바라는 것뿐입니다. 오늘 컨셉 거미손입니다. 거미손. 거미손 정성력이 잘 막을 수 있도록 제가 의미를 잡아서 분장을 해봤습니다. 대한민국! 응원 열기. 혈기 왕성함을 자랑하는 붉은 악마들의 개성장한 스타일에도 오늘 천사 악마가 공존하는 패션입니다. 오늘 컨셉은 치어리더입니다. 대한민국! 스타일 보고서 미인 2014 브라질 월드컵 응원 패션에 대한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보겠다. 첫 번째 골 어떤 선수가 나올까요? 박주영 선수요. 저도 박주영